파파이브 버리죠. 아 네네 파 퍼틀랑가 이렇게 됐죠. 아 버디 퍼틀랑가 이렇게 됐죠. 자 파포 5번 홀 아마추어 이지현 선수. 오 들어갈 뻔했던 멋진 샷이었습니다. 자, 12번 홀 정윤지의 버디 퍼. 네, 정윤지 선수가 오늘 11, 12 세 홀 연속 버디로 출발을 했었죠. 파5 6번 홀 허다비. 네, 앞쪽에 떨어뜨렸는데 버디로 잘 마무리 지었죠. 백경님 선수의 8번 홀 두 번째 샷. 자, 이게 오늘 또 멋진 장면 중에 하나였는데요. 샷 이글이 나왔죠. 환한 미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. 이민지 6번 홀 두 번째 샷. 아, 이민지 선수도 장타력을 앞세워서 완벽한 투혼에 성공을 했습니다. 떨어져서 뛰어 올라가셨어요. 오지 퍼트 성공시키면서 굉장히 쉽게 이글을 그렇죠? 추가했죠. 버디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글을 기록했습니다. 그리고 8번 홀 다시 한번 버디 성공하면서 단숨에 4타를 줄였습니다. 홍성민 선수도 오늘 활약이 좋았는데요. 10번 홀 이 버디가 들어갔고요. 그리고 어려운 홀인 11번 홀 김지영 선수가 오늘 단독 선두가 되는 데는 어려운 11번 홀 그 연속 버디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. 6번을 정윤지. 네, 정말 많은 버디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만 네. 퍼팅감도 정말 좋았습니다. 자, 그리고 안수빈 선수 마지막 홀을 파로 마무리했죠. 자, 올 시즌 상금 순위가 지금 시드 걱정을 좀 해야 하는 순인데 이번 대회에서 활약이 기대됩니다. 파3 17번 홀. 허다빈 선수의 티샷이었고요. 네. 허다빈 선수는 15, 16, 17. 세 홀 연속 버디를 기록했습니다. 네, 멋진 샷들이 정말 쏟아졌던 1라운드인데요.